한 3년 넘어가다만 이제 집도 왕래하잖아요. 먼저 가 있어. 이제 서로 이제 둘 다 배우다 보니까 먼저 가 있어. 알았어. 나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. 이제 그 들어갔다 보면 이제 호수를 아니까 이렇게 딱 편지 이렇게 우편함을 쳐다보게 되잖아요. 우편물 그렇지. 그래서 왜? 어? 근데 뭔가 편지가 있길래 이제 영어로 써 있어요. 외국에서 이렇게 온 편지들하고 신랑이 전에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연기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갔다가 거의 한 무슨 영화 때문에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오래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뭐 갖고 가야지 이제 우편함에 있는 거니까 신랑 거니까. 아 보고 싶은데 못 봐. 이렇게 갔는데 너무 궁금하네. 궁금하지. 왜냐면 촬영 끝나려면 앞으로 한 3, 4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오빠 이름으로 왔는데 이렇게 보다가 열어봐? 알아? 막 이러다가 에이씨 모르겠다고 이렇게 열었어요. 근데 이게 딱 펼쳤어. 한 두 장 정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이렇게 어쨌든 진킴이라고 그러거든요. 막 이러길래 나 옛날에 너랑 지냈을 때 되게 또 좋았었고 되게 좋은 추억이었고 아직도 난 너가 그립다.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. 뭐야? 근데 너 한 가지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. 뭐야? 너 사실 나 너의 아기를 가졌다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 정말로 가졌다? 어, your baby 뭐 이러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어머. 그렇게 원래 잘 하신 거죠? 그래서 어쨌든 그 순간에 제 나름 흥분되지.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영문법을 흥동원해갖고 읽었을 때 이런 거 어떡하지?